안녕하세요. 3월도 지금 이제 무르익네요. 3월 밖에 개나리가 피어있나요? 이제 꽃들을 또 피고 뭔지 꽃이 피면 가슴도 설레고 그죠? 작년에는 진짜 벚꽃 구경 제대로 못했었는데 올해는 제대로 벚꽃 구경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벚꽃 구경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죠? 코로나 전에는 꽃이 피어있는지 지는지 단풍이 지는지 떨어지는지 뭐 그런 거 별로 감사하다고 느끼지 않고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씩 생각해보면 그냥 마음껏 한 자리에서 만나서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꽃 구경에 가서 장터에서 구경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올해는 소소한 데서 감사하면서 올해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지나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아버님 지난 시간에 찔레꽃, 찔레꽃이 장미가 됐다고 그랬죠. 자, 찔레꽃 연습 많이 해보셨어요? 자, 오늘은 제가 선택한 곡이 첫 부분이 똑같아요, 찔레꽃하고. 그래서 선택한 곡입니다. 좀 계절감이 조금 겨울이긴 하지만요. 자, 굉장히 좋은 곡이죠. 자, 그 겨울의 찻집을 23페이지를 펴주세요. 3월 또 우리가 시작하는 기분으로 자 기운 빠지지 마시고 재밌게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수업을 할 때 요새 줌으로도 만나는 분이 계시거든요. 줌으로 만나면 또 얼마나 반가운지 이렇게 만지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화면으로 손이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우리 어머니?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대 아버님. 자,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자, 봄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옷 든든하게 입으시고 몸 항상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23페이지 펴주세요. 23페이지 펴주시면요. 그 겨울의 찻집이 나오죠? 그 겨울의 찻집이 나오는데 자, 올 겨울은 찻집에 별로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 머신기가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저희도 커피 머신기 잘 안 먹었는데 커피 머신으로 제게 집에서 커피를 많이 먹었습니다. 자, 코로나가 얼른 물러나기를 항상 마음으로 진짜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 겨울의 찻집 보시면요. 악보는 되게 심플하고 그냥 다장조 곡으로 4분의 4박자 가축맞이 곡이고요. 어렵지 않아요. 반갑죠. 자, 어렵지 않지만 이 곡은 고급 곡이에요. 왜? 고음이 많으니까. 그래서 고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곡의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음 위주로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고음 위주로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표현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잖아요. 자, 이 가사를 한번 다시 우리 같이 가사를 살펴볼까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오, 이 바람 속으로 어떻게 걸을까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둘이 안 갔나 봐요. 그죠? 혼자 갔죠. 혼자 가서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외로움을 마신대요. 너무 멋있는 가사 같아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홀로 지낸 긴 밤이요. 그래요. 저도 지금 이게 딱 가사가 와닿는 게 있어요. 어제 저희 딸내미가 친구랑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확실히 연상이 되네요. 자,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그죠? 홀로 지낸 긴 밤이요. 그죠? 가슴 아프죠? 뜨거운 일은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금방 했던 것도 금방 후회하고 한숨 짓고 그러더라고요.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아, 저는 딱 이 가사 와닿는데요. 이런 가슴, 그러니까 혼자 자기의
연인, 연인을 그리는 마음, 헤어진 사람을 그리는 마음 이런 걸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머니 소싯적 때 사랑을 한번 떠올리면서 가슴 아픈 사랑, 뜻하지 않게 헤어진 사람, 마음 아픈 사람 있으시죠? 자, 그런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표현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곡의 클라이막스는요. 이 곡은 클라이막스를 잘 표현하셔야 돼요. 그 마디부터.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여기. 자, 피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피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1번. 그 다음에 텅잉 아티큘레이션이 우발음으로 굉장히 서정적으로 해야 된다 2번.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곡은요. 높은 음이라고 피치가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뚝뚝뚝 뭐 음이 텅잉이 뚝뚝뚝뚝 끊기면 이 곡의 느낌이 전혀 필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 조용필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조용필, 그죠? 제가 바람의 노래인가를 그 연주 무대를 쓰면서 엄청 조용필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노래 진짜 많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잘하는 비법이에요. 오카리나를 잘하는 비법은 노래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 가수, 그 노래에 내가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박자, 전주 다 맞춰져요. 특히 이런 곡은 모르겠어요. 음역대가 다를지 모르겠는데 바람의 노래는 조용필 노래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조용필 노래를 틀어놓고 내가 연주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박자도 맞출 수 있고요. 그 가사가 절절 내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요. 자, 이 곡도 꼭 유튜브 틀어놓고 연주 들으시면 조용필 노래를 들으시면서 연주를 해보세요. 소식적 헤어졌던 내 친구들, 내 연인들 그러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절절하게 표현이 되고 너무 그리워? 라는 폭발되는 부분이 9마디예요. 폭발되는 부분에서 음역이 떨어지면 폭발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없죠. 자, 우리 그러면 이 곡은요.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같은 도가 사랑 때 그죠? 자, 도가 세 번인데 그 도가 한 번이라도 묻히면 안 돼요. 아셨죠? 아름다운 죄 피치 떨어지지 않게 허리 딱 펴시고 허리에서 우리는 배심하고 허리심이 있어야 이 고음 부분 할 수 있어요. 자, 자,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악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면서 저는 뭐 지탱을 이렇게 하지만. 지태곡 머리 안 해도 괜찮아요. 각자 맞는 지태에서 대신에 악기가 흔들리시면 뭔가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자, 아름다운 죄 제가 먼저 해볼게요. 자, 텅잉은 아름다운 죄 가사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씩 꾹꾹 밟아서 하는 것처럼 시작. 아름다운 죄. 자, 허리 딱 펴시면서 배 호흡 머무시면서 배 벨트선을 배가 빵 밀어야 돼요. 빵빵하게 밀어야 돼요. 자, 알토는 잡아당기셔야 돼요. 잡아당겨서야 이렇게 팔꿈치가 뒤로 가면서 오카리나가 호리병까지 세우면서 소리 나는 길이 넓어져요. 자, 이렇게 조명기가 있잖아요. 조명기가 여기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은요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오카리나가 좋아져서 옛날보다는 신경 안 쓰고 높은 이렇게 안 해도 높은 고음이 잘 나는 악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송풍기 들어가죠, 온풍기 들어가죠, 조명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안에 침이 말라요. 그러면 높은 고음에 올라가면요 소리 잘 안 나요. 그냥 무조건 저는 그 다음에 많은 연주자들이 뭐 기라성 같은 유명한 연주자들 알토시 연주할 때 이렇게 잡아 당기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알토시는 고음할 때 당기는 게 맞아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습할 땐 잘 나오던 게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송풍기가 몇 대 있어도 에어컨이 몇 대 돌아가도 조명기가 있어도 난방기구가 있어도 소리 잘 나는 안 나는 일이 없게 잡아 당겨주세요. 자, 아름다운 제 아름다운 제. 자, 이 곡의 핵심 표현일지도 몰라요.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는 도를 세 번 하셔야지 가사가 정확히 하셔야지 전달이 됩니다. 자, 피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1번. 자, 9마디부터 합니다. 자, 배심. 허리 접히시고. 자, 여기서 뭐가 잡아당겨요, 지금요. 그래야 소리가 눌리지 않고 예뻐요.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위로. 눈 동그랗게 시작. 쉬고.
여기서 보면 도도도레도미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저도 하면서도 아 약간 받침이 느껴지나 생각했는데 받침이 없는 게 예쁘겠죠. 두두두 투두두 아니면 내가 받침이 너무 느껴진다면 두두두 투루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자 받침을 가사를 느껴보시면서 하세요. 아름다운 이제 자. 하니까 훨씬 예쁘게 이어지네요. 그죠? 이게 서정적인 곡은요. 서정적인 곡 받침이 읍발음으로 끝나면 이 곡은 진짜 정말 나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나쁘게 표현이 된다기보다 이 곡하고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서정적인 발음을 길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자, 여기 빛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다음에 홀로지센. 자, 남자 곡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쉼표 많아요. 쉼표는 센치함, 그다음에 고독함, 그다음에 뭐 너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다 알고 있잖아 이런 말이 다 표현되기 때문에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쉼표는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홀로지센, 홀로지센. 자, 16분음표 두 개 홀로라는 게 나오잖아요 가사가. 그러니까 뭉치지 않게 두두두두두두두루두. 자, 가사 많지 않지만. 가사가 정말 다 중요하니까 텅잉 빠뜨리지 않고 자, 홀로지샘 다시요 시작. 자, 아름다운 제 세녀부터 구마디부터 다시요. 자, 허리 피시면서 배. 이 곡은요 배심이 없으면 잘 못하는 곡이에요. 아름다운 제 이게 아니잖아요. 자, 공간 넓히시면서 소리는 위로 위로 정수리 쪽으로 뭐가 푹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자 배습 허리 착 피시고 아름다운 제 시작합니다. 시작. 여기서 높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시작. 자, 쉬시고 왜 한숨이 나는 걸 자, 기계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죠.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여기서 피치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받침 안 생기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받침 생기기 쉬워요. 받침 생기지 않게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시작. 자, 까가 운지가 피치가 떨어지기 쉬워요. 자, 다시 한번요. 왜 한숨이 나는 걸까에서는 받침이 안 생기게 하시고 받침 안 생기게 하시고 그다음에 까에서는 피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작. 빙 돌죠. 어머니 정재어머니 어머니 표정이 이렇게 생각나요. 이렇게 소녀같이 이렇게 웃는 표정. 그죠? 우리 기순이 어머니 안경 이렇게 올리시는 표정도 생각나고요. 지암쌤 흐뭇한 표정도 생각나시고 우리 한사원님도 수업 시간에 제가 악보만 가져가면 딱 두 장짜리를 한 장으로 해주신다고 양 자로 딱딱 그서가지고 오카리나 안 하시고 악보 그려주신 거 생각나고요. 우리 성원이 어머니도. 우리 서원이 어머니가 주신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은데, 그죠? 자, 그다음에요.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너무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가장 클라이막스. 피치 가장 이 부분에서 이 극요일의 첫 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 웃. 여기가 떨어지지 않게. 웃고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웃고 있어. 저 자, 8분음표 4개인데 1번, 3번에 강을 주시면 돼요. 돼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자, 4개에서 1번, 3번에 강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하시면 안 돼요. 자, 힘들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피치 떨어져요. 자, 힘내시고 자, 눈 크게. 우리 초자분이 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시작.
해볼게요. 시작. 눈물이 난다. 같은 음, 같은 개 이름 연결할 때 거기서 뭐야 한 번이라도 빠지지 않게. 자, 8분음표 4개는 1번, 3번 강호 주시면 돼요. 눈물이 난다. 자샤, 웃고 있어도. 시작. 그죠? 여기 중요해요. 다시요. 아, 웃고 있어도. 시작. 그대 나의. 자, 심표 중요하고요. 그대 나의 뭐가 양 물결 물 물이 밀물처럼 확 들어오는 느낌으로. 그대 나의 중요해요. 그대 나의 느려지시면 안 돼요. 자, 텅이 빼트리면 안 되죠. 진짜 원. 자, 그 계열을 찻집은 잘하시고 싶으시면 구마디부터 끝마디까지. 호흡 생각하시고 피치 생각하시고 음의 아티큘레이션, 음의 길이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느끼시면서 이 부분만 한 적어도 세네 번, 다섯 번 이상은 연습하시고 처음부터 하시면 그 가사가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이 곡을 연습을 했는데 이 곡이 얼마나 내가 연습을 했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요. 뭐냐면요, 저는 노래를 다 연습을 하면 음이 개 이름이 외워지잖아요. 개 이름이 외워지는데 가사를 느끼기 위해서, 이 노래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가사를 보고 연주를 하거든요. 어머니들도 가사를 보고 연주를 할 수 있으면, 음표가 아니고,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하신 거예요. 제가 꼭 이렇게 무대에 서기 전에 당연히 곡은 외우고요. 당연히 개 이름은 외우고 있고 그 가사를 보고 내가 이 노래를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을 더 가지려고 가사를 보고 연주를 해요. 특히 제가 봄 되면 꼭 하는 곡이 하얀 목련. 하얀 목련. 그래서 제가 오카리나 하면서 제가 성악을 했잖아요. 성악을 할 때보다 오카리나 하면서 더 노래 많이 불러요. 왜? 가사를 느껴야 그 곡이 오라나게 표현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던 노래 가사도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영어도 잘해서 영어 가사도 내 마음이 쑥쑥 들어오게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일단 그 노래 가사를 알고 부르면 다르니까 우리 어머님도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처음으로 넘어갈게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첫 마디예요. 자, 이게 찔레꽃하고 비슷하죠. 찔레꽃 물결 피, 이게 나오잖아요. 자, 패턴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라, 여기서 낮은 음이 나오고 높은 음이 있으면 그 앞에서 딱 잘르기가 쉬운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속으로. 자, 8분음표 4개는 1번, 3번 강을 주시고 바람 속으로 걸어가. 근데 걸어가 이게 아니죠. 자, 평행. 자, 이번 공간 가지고 걸어갔어요. 이렇게 노래가 너무 또 내가 또 이렇게 연습을 해서 누구한테 가르쳐 준다 그러면 그 곡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요. 어머니들 열심히 연습하셔서 친구분한테 이런 노래를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어머니들은 이 곡에 대해서 굉장히 달인이 되실 거예요. 어머니 그러자. 자, 바람 속으로 걸어갓. 이게 아니에요. 자, 해볼게요. 자, 8분음표 4개가 연결될 때는 1번, 3번 강조 주시고. 시작. 어렵죠? 다시요. 시작. 자, 첫 마디 하고 있어요. 시작. 다시요. 시작.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겨드랑이가 약간 벌어지면서 손가락만 쭉 뻗지 마시고 겨드랑이를 벌리면서 손목 자체를 앞으로 내미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8분음표 4개짜리에서 1번, 3번 각
이른 아침에 그죠? 이른 아침에 그 차츰 아 자 이른 아침 렐렐레 특히 같은 개음이 연결될 때 아무 느낌 없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깊게 표현하는 음이 어떤 건지 그냥 경과음으로 그냥 싹 넘어가도 되는 음이 어떤 건지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사가 느껴져요. 이른 아침 진짜 이른 아침 그자지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곡은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실 거면은 이른 아침에 그 차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른 아침에 그 차츰 아 그렇죠? 저 오카리나 실버 전문입니다. 자 호하는데 세 분에서 알려드리죠. 이른 어쨌든 이런 곡은 느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 차츰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른 아침에 그 차츰 아 그다음에요 마른 꽃 자 꽃은 꽃인데 마른 꽃이에요. 마른 꽃이 아니고 마른 꽃이죠. 그래서 마른 꽃이 한 단어가 되게 하려면 른자에 른자 거기다가 받침을 주시면 안 돼요. 두루두 하셔도 괜찮아요. 두루뚜 하시면 안 되고 두두뚜 하셔도 안 되고 두두두 하셔도 괜찮고 내가 두 발음이 좀 끊기는 것 같아 하면 루루 하셔도 괜찮아요. 마른 꽃 걸린 여기 이음줄이죠. 두두 마른 꽃 걸린 한번 볼게요. 시작 시작 다시요 시작 그 다음에 창가에 앉아 쉬고 마른 꽃 걸린하고 쉬고 창가에 앉아 창가에 자 애를 깊게 쉬고 으 하고 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외로움을 마셔야 해요. 외로움을 마셔야 하는데 음역 차이가 크잖아요. 오카리나에서는 3도 차이면 무조건 허리 핏이라고 그랬죠. 외로움을 그죠? 외로움을 마셔요. 마셔요 중요해요. 하나씩 힘줘서 외로움을 마셔요. 자 호흡 하시고 자 외로움을 시작 자 이 곡 있잖아요. 악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러보고 8분음표 4개가 많은데 8분음표 4개를 1번, 3번 강을 주시면서 나의 사연을 좀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곡이 진짜 깊어져요. 자, 읍발음은 하나도 없다는 거 읍발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피치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숨쉬는 부분을 내가 체크를 한다는 거 여운이 있게 길게 하셔야 이 곡은 제대로 표현이 되고요. 이 곡은 제가 겨울에 연주를 한번 하면요 항상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곡이에요. 사람들마다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곡인 것 같아요. 자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연주를 하셔서 상대방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려면 그 곡을 분석하시고 그 가사를 내가 오카리나로 노래 불러주시지 그래서 텅잉을 빠뜨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가수의 아티큘레이션으로 조용필이 이른 바람 속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꼭 노래는 바람 속으로 하시면서 악기를 들면 바람 속으로 이렇게 너무 끊어지게 연주하시니까 사람들은 감상을 못하는 거예요. 악보는 그래서 연주자한테 수업을 받는 거랑 그냥 강사님 연주를 하지 않는 강사님들한테 수업을 받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워낙 연주를 좋아하고 워낙 계속 또 연주를 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또 동영상을 계속 또 만들어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동영상 한번 찍으려면 그 곡을 한번 진짜 엄청 진짜 많이 부른 것 같아요. 불어요. 그러면서 또 많이 배우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잘하는 비법 내가 연주를 이렇게 분석해서 하고 꼭 비디오를 찍어보세요. 연주 비디오 자 카메라가 한 대면요 쇼 비디오를 어플에서 다운 받으시고
쇼 비디오에 다운 받으시면 슈퍼 카메라가 있어요. 슈퍼 카메라는요, 삼성 플레이 뮤직에서 그 음악 틀어놓고 슈퍼 카메라 눌러도 음악이 안 끊겨요. 자꾸 오늘이 제일 젊잖아요. 나의 연주 모습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정말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잘하는 법 하나, 자꾸 내가 연주할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뭐 해피 버스데이 투유도 괜찮고, 가족끼리 모임도 괜찮고, 남편 생일도 괜찮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기념일에 내가 이렇게 자꾸 연주를 하려고 하면 연습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또 요청이 들어오면 또 연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셨죠, 어머니? 경재 어머니, 빙그레 웃고 계신 것 같아. 재열이 어머니, 우리 재열이 어머니 오칼이나 악기 다 하얀 거 이렇게 불고 있는 손이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요. 자, 우리 9개월의 찻집 한번 다시 한번 연주해 볼게요. 자, 블루투스 켜고. 자, 절실하게 가사 웃으면서. 말하는 것처럼. 자, 구마지로 갑니다. 8마디요, 간주 8마디. 아름다운 제. 찻집은요, 연주하실 때 내가 반주에 이 음을 이 노래를 꽉 채워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빠르게 가지 마시고 그냥 딱 맞게 간다고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내가 흐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 더 이렇게 분위기 있는 곡이 돼요. 그러니까 반주가 있지만 반주를 조금 빨리 하는 곡도 있고 아니면 반주에 딱 맞게 좀 느린 듯이 따라가는 반주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곡은요. 왠지 그 내가 사랑을 지금 떠나보내고 혼자 이렇게 아파하는 것 그런 곡 같거든요.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면 내가 그 안타깝고 그 애달픈 심정을 조금 느린 듯이 단주라 못 맞추면 안 되고요. 길게 끄는 부분도 길게 빼주시고 그렇죠? 이런 곡은 길게 빼는 부분에서 쫙 잘라지면 흐름이 끊겨요. 아셨죠? 자.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에요. 자, 프랑스에서는요, 어머니, 그렇대요. 저 그때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이드가 공부를 잘하면 외국어를
네 가지 하는 학교로 보내고 공부를 좀 떨어지면 세 가지 하는 학교로 보내고 더 떨어지면 두 가지 하는 학교로 보낸대요. 그러니까 외국어하고 그다음에 외국어에 따라서 이제 공부 그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하긴 국경이 인접해 있으니까 나라가 다르니까 이제 인접해 있으니까 외국어를 잘해야 돼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프랑스에서는가는 그 삶의 질을 높은 그 척도가 악기를 다루는지 그다음에 다른 나라 외국어를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 한 가지 뭐 일본어 조금 하니까 영어를 좀 해야겠죠. 중국어는 포기했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악기를 하다 보니까 하모니카도 하고 싶고 또 오카리나도 하고 싶고 제 마음이 지금 나왔죠. 하모니카를 하고 싶다고 지금 하모니카 하고 있거든요. 자 오카리나 하모니카 그러니까 또 다른 뭐 우쿨렐레 뭐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생기면서 조금 더 정신적으로는 덜 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삶의 질도 그만큼 뭐 돈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풍부해지는 마음 혼자 있어도 심심해지지 않는 거 악기는요 그게 좋아요. 혼자 있어도 심심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를 표현해주는 방법이 돼요. 자, 한 가지를 끝까지 좀 끈덕지게 한 10년 매달리시면 전문가 되는 것 같아요. 10년 매달리시면. 그래서 내가 품어, 내 마음을 품어내는 것이 오카리나라고 생각하시고 호흡을, 다른 관들은 넓은데 관이 짧아가지고 내 호흡이 금방 들어가잖아요. 진짜 화병 훅 내 마음의 체증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셨죠? 참 가사를 느끼면서 이 노래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주를 하시면 진짜 표현은 달라져요. 자, 이 곡의 특징 서정적인 곡이라 읍발음 없습니다. 자, 읍발음 없이 하시고요. 마지막 끝마디 2분음표 3분음표 길게 해주셔야 여운을 남기게 길게 해주셔야 되고 아로 끝납니다. 호수 심쉬는데 그다음에 8분 두 번째 8분 쉼표가 8분음표가 4개짜리가 많아요. 그럴 때는 1번, 3번에 강을 주십니다. 자, 똑같이 하지 마시고 1번, 3번에 강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고음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숨쉬는 데를 체크합니다. 자, 이거 네 가지 한번 체크를 잘 하시면 이 곡, 어머니 곡, 아버님 곡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부르시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빼고
우리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진짜 늦지 않아요. 이 마음은. 그다음에 시같이 노래 가사가 다 시처럼 마음에 쏙 들어와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깝깝하고 이런 우울한 마음이 싹 이렇게 싹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연습은 오카리나 연습은 자신 있게 하세요. 대신에 문을 다 틀어막고 커튼도 다 틀어막고 특히 화장실 문을 꼭 닫으셔야 돼요. 거실에서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방에서 하시고. 제 친구는 옷방에서 한대요. 요즘 새 아파트들은 옷방 있잖아요. 옷이 다 걸러져 있으니까 그 옷이 그 방음 효과를 낸대요. 그래서 옷방에 가서 연습을 한다더라고요. 아 그렇겠구나. 노후에서 하는 거랑 똑같겠죠. 장롱에서. 저도 옷방에서는 안 해봤어요. 옷방에서 농에 들어가서는 안 해봤는데 그런 노력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작게 하시지 마시고 자신 있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하실 때 막 조그맣게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한 30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10분 정도 하시고 한 20분 쉬시고 뭐 20분 정도 하시고 한 20분 쉬시고 이렇게 연습하셔야 이웃한테도 폐가 안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절실한 마음으로 드는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그 겨울의 찻집은 지난번에 했던 찔레꽃이 조금 이렇게 이것보다는 더 깊숙하지 않았어요. 느낌이. 이 곡의 느낌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깊어요. 아주 뭔가 그 회한 아쉬움 아니면 울부짖듯이 표현하는 곡이 그 겨울의 찻집 같아요. 오늘은 그 겨울의 찻집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 좀 어려운 거 이 책의 끝에 나팔로마가 있어요. 좀 박자가 어렵거든요. 나팔로마 연주곡을 제가 우리 톡방에 일단 한번 연주를 해서 올리든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나팔로마 아주 재미있는 리듬의 곡으로 연습을 할 거니까요. 단 연주곡을 많이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번 지금 오카리나 치시고 저는 끝까지 열창 한번 해보시고 수업 끝낼게요. 자, 이거 빼고 땅땅
감정을 표현해 주는 그런 곡 그겨울의 찻집 잘 배워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라팔로마를 가지고 다시 올게요. 어머니 아버님 고음이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